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어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죄 지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놀라운 구원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비방하고 핍박하고 할지라도,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컷 모든 것 즐기고 누려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기간이 시험 기간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바보스럽고 어리석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 즐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데, 왜 저렇게 좋은 거 즐길 줄도 모르고 저렇게 참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하지 않고 죄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비방과 회방에 놀랄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위축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자기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즐기고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은 마치 옷과 같고 양털과 같다는 겁니다. 옷은 시간이 흐르면 좀먹게 되어 있고 양털은 벌레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처음에는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누더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자기 손에 넣은 것처럼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다 잃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목돈과도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아껴 쓰면 조금은 더 오래 가겠지만, 나중에 낭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즉 세상 영광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생수의 샘이 열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워가면 갈수록 더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정말 에스겔 48장인가요?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풍성히,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1, 2년 안에 모든 결말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을 두고
우리의 평생을 두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성령을 따라 심는 자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푼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이제 영성을 거두리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복음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섬긴 것들 또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 사랑 또 형제의 발을 씻기고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를 세워준 이 모든 사랑,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산을 옮기고 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출애굽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듯이 각자 각자 우상의 집에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자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깨소서 깨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늘 깨어 계시고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부르짖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디서든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중세 때에 복음이 감추어지는 바람에 무려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은 천주교 아래서 무지와 미신이 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지만 또한 누가 그랬지요? 모든 어떤 일을 할때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라. 한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또 기도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감추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소서 깨소서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부르짖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기 라합은 바다 괴물을 말하는데 사단을 얘기하죠. 라합을 저민다 하는 것은 여러 토막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는 라합이고 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세력을 토막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탄의 세력이 곳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문이 열려서 진리가 선포되면서 우리의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홍해가 마르게 되어 있고 구속된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 일어나 복음을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문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힘을 잃게 되고 사탄이 탄압하면서 못 살게 굴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여기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구속받고 있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듯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에 기쁨을 쓰고 아름다운 관을 쓰듯이 기쁨을 관으로 쓰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보배보다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구원받을 자들에게 또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외치고 부르짖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부르짖을 때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방해를 다 토막내시고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갇히고 하고 있는 모든 죄의 옥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괴멸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 웅동지역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런 세상의 비방과 사단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마천교회가 기도로 뜨겁게 불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복음을 외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기도의 사람들을 구석구석에서 일으켜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도 힘있게 이 지역을 향해서 햇빛처럼 나팔처럼 그렇게 비추고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군문의 아들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또 온 성도들 한 주간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은 어려워져 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